할렐루야.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오늘 본문은 삼손이 결혼잔치 후 선물을 들고 아내를 찾아가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삼손이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수께끼 사건 이후 밀 거둘 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그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 딤나로 찾아가지만 이미 그의 장인은 다른 남자와 그의 딸을 결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장인은 삼손에게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의 동생이 더욱 아름다우니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복하기로 성급하게 결정합니다. 이것은 충동적으로 수수께끼를 낸 것도 또 아내에게서 돌아선 것도 삼손이 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삼손이나 삼손의 장인 역시 감정적이고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장인의 탓을 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을 태우게 됩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에 쌍을 묶고 그 쌍의 꼬리에 횃불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횃불에 불을 붙이고 여우를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포도원에 풀어놓아 그들의 농작물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내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을 위한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그의 행동은 성급하고 충동적인 분노의 표출입니다. 사사시대의 문화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여우로 곡식에 불태웠다는 사실을 알고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차마 그들이 삼손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삼손의 환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삼손은 오히려 더욱 분노합니다. 이것은 잔인한 복수 행위며 사사기 전반에 걸쳐 흐르는 폭력의 순환이기도 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 죽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폭력은 폭력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이 둘 사이에 폭력은 바로 사사기 시대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상처대로 비난하고 보복한다면 더 많은 폭력과 고통은 계속되어 이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다른 신에게 휘둘리고 갈등하고 또 폭력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됩니다. 우리의 얼룩진 문제를 풀어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때로는 억울해 보여도 그분의 손에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또 분노하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이 악한 세상이 아닌 구원의 성취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